안녕하세요. 모터스페이스 김홍규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웅 기자입니다. 이제 시승하고 있는 차는 CT6입니다. 캐딜락. 캐딜락에서 이제 플래그십 대형 세단에 들어가요. 일단은 캐딜락 하면 미국만의 그 특별한 어떤 요소들을 잘 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도심, 좁은 도심에서 이렇게 다니기보다는 조금 더 넓고 또 멀리 가야 되고, 또 이제 직진 어떤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뭐 일단은 V6 자연 흡기 엔진 실린더를 잠깐 이제 몇 개 사용하지 않아서 연비 효율을 좀 더 늘리기 위한 성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V6로 가고 있다가 등속 주행을 하다 보면 V4로 이렇게 바뀝니다. 조금 더 재미난 건 지금 여기 바로 보이시죠? 이게 뭐 패널레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스 오디오입니다. 이거는 34개가 들어가 있어요. 34개. 그래서 모든 어떤 위치에서도 음악을 최적화해서 들을 수 있도록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오디오 성능은 진짜 좋습니다. 지금 뒤에 이제 가면은 10인치 태블릿도 이제 각자 뒷좌석 그 시트에 위치해 있어서 미러링크까지도 돼서 휴대폰에서 어떤 동영상을 보거나 제가 연결해서 같이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뒷좌석에서 약간 사장님 차 같은 느낌도 이제 나죠. 주행 성능이 대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치고 나가는 힘과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의 담력, 운동 성능 너무나도 경쾌하게 나가고, 과연 이게 지금 대형 세단 차를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편안한 어떤 세단을 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이 너무나도 좋고 자연스러워요. 그만큼 토크가 지금 39토크가 넘어서기 때문에 그 힘을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도로를 다닐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미션이에요. 왜냐면은 이 단수가 변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 속도에 따라서 그 단을 자동으로 변화를 해주는 건데 정말 부드러워요. 즉각 자기가 원하는 속도에 딱 미션이 고속도로 잘 맞춥니다. 도로 진입입니다.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 우측 한시 방향으로 주행하십시오. 미국의 도로 환경은 직선 도로가 길게 뚫려 있잖아요. 차의 역량을 어떻게 줬을까요? 이제 미국 차량의 특징 중에는 승차감, 연비, 직진 성능, 열 방출, 그 중에 가장이 직진 성능이 되겠지? 게다가 좀 더 재미난 얘기인데 미국에서만 이제 다니는 차는 코카콜라 페트가 운전석 옆에 낄 수 있도록 그 크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 왜냐면 마시고 마실 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반쯤은 생활 공간인 거네요. 그렇지. 미국인 입장에서 한번 나갔다 하면 몇 시간.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배기량의 그 이 마초 같은 감성. 배기량이 마초 같은 감성이라고. 이게 V6 엔진을 요즘에는 볼 수가 없어. 국내에서 많이 보기 어려워. 예. 그랜저 정도가 되긴 하는데 V6 할 때 이제 저기잖아요. 실린더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그것이 6개가 됐다가 또 필요하면 4개만 가동을 해요. 맞아. 그렇게 되면 연비가 향상이 된다. 불필요한 걸 쓰지 않겠다는 거지.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건 선택으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딱 조건을 맞췄을 때만.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얘는 이제 뭐 지능적으로 요즘에 전자동으로 그건 정말 정속 주행을 할 때만 하니까 아무래도 괜찮은 것 같아. 가장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십시오. 소리가 이렇게 선명하고 크게 들리는 차량은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야, 이 스피커는 34개니까. 사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트 뒤에도 스피커가 내장이 돼 있대요. 제 머리에 닿는 부분에. 대단합니다. 이거 음악을 틀어봐야 되는데. 타보니까 어때? 자, 캐딜락. 캐딜락도 이제 실내가 되게 넓어요.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오른팔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기댈 데가 없어요. 팔꿈치를 기댈 데가 없어요. 이쪽에 너무 공간이 넓어서 팔 빠지겠는데? 이따 돌아올 때는 한번 뒷좌석에서 사장님처럼 한번 타봐. 자, 이어서 네. 바로 터널 입구로 안전하게 오시겠습니다. 터널 입구로 들어가시면 요즘에 보시면 노면이 시멘트 노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하시면서 차량의 정숙성, 풍절음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친절하시네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을 실시간으로 몰딩하면서 얼마만큼 부드럽게 차체를 컨트롤해 주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진짜 자유롭게 시승해 주나요? 원래는 라인까지 다 맞춰서.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있어.
잠시 후 성산대교 사당 IC 방면 좌측 차로를 유지하십시오. 와우. 지금 노면 상태가 진짜 안 좋은데도 아, 역시나 진짜 노면 상태가 안 좋았나요? 어 아까 공사 구간이라. 아 그랬군요. 진짜 좋았지. 예. 나이트 비자. 계기판에 화면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이게 조작 버튼을 RPM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게 조절이 가능해요. 가운데, 오른쪽, 왼쪽. 그래서 거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정해져 있어요. 80km. 내비게이션도 또 따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나오지만 여기도 나오고 유리에도 나오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패널이 올라와서 거기에 주사하는 게 있고 고급 차량 같은 경우는 유리에 붙습니다. 또 계기판으로 보려면 눈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앞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유리 쪽으로 시선을 고정시켜서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 기능이죠. 네, 앞에도 이제 동일한 시승 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 뒷 차량? 뒷모습? 뒷모습이 눈이 뭔가 남성미를 과시하는 느낌이 있어요. 전 그래요, 느낌이. 그래서 일단 김홍규 기자는 잘못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 눈으로 표현했죠, 저 뒤에. 정말 근데 맞아요. 저게 이제 시그니처죠. 캐딜락의 시그니처 바로 이 세로로 이렇게 떨어지는 라이트. 피눈물. 피눈물? 거기다 딱 듀얼백이 역시 딱 V6 엔진에는 듀얼백이가 딱 들어가야 돼. 아 이거 내비게이션 진짜 보기 편하네. 물론 수입차들은 정말 어려운데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가 이렇네요. 진짜 보기 편하네. 약 1.1km 앞 경유지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이제 엄청 크진 않은데 좌회전 우회전 구간이 있을 때는 화면이 둘로 나눠서 가독성이 좋은 화면과 좀 더 장거리 차선 라인을 보여주는 두 화면에 동시에 출력이 되죠. 약 700m 앞 경유지입니다. 이어서 우측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잘 달리고 잘 서고 두 개 잘합니다. 끝.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전자식 컨트롤이 다 돼서 노면 상태가 울퉁불퉁할 때 서스펜션이 하나하나 다 이제 독립적으로 제어를 해요. 정말 승차감이 아무래도 남다릅니다. 게다가 미션까지 이제 10단으로 이제 그걸 쪼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쉐보레, 뭐 캐딜락 이쪽 차량은 주행 성능은 참 꼬집기가 어려워요. 캐딜락에 대한 PR을 하자면 강남의 캐딜락 하우스에서 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캐딜락 하우스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좀 아는 분야면은 이것저것 얘기 좀 붙이겠는데 공부를 아 아니 제가 이렇게 압박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좋으신 분입니다. 차를 세상에. 진짜 모를 수 있어요. 이동수단인데 무슨 차가 그렇게 좋은 필요가 있어. 뭐 내가 그렇게 큰 비용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거의 하루에 7, 8시간을 차에서 보내는 사람도 봤는데 차량이 집처럼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중간 경유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저 골프 이런 클럽은 처음 와봐요. 처음. 돌아가는 길에는 말씀하신 대로 뒷좌석에 한번 타봤습니다. 앞좌석보다 훨씬 공간이 넓어요. 무릎이 이렇게 또 편한 건 처음이에요. 시트 조절 해봤어요? 시트 조절 예 해봤죠. 이야 뒷좌석에도 안마 기능이 있어요. 허리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캐딜락 브랜드는 스포티 럭셔리 브랜드를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걸까요? 요즘에 캐딜락이 이전의 이미지는 좀 연령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가 좀 더 강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스포츠 세단으로도 칭해도 될 만한 차죠. 스포티한 감이 충분히 어필을 해야 조금 더 요즘에는 인기가 있는 트렌드라서 사장님 된 기분이 어때요? 뒷좌석으로 오니까 그런가 좀 흔들림이 더 느껴져요. 아 그래? 네. 앞좌석으로
이런 타공된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좀 아쉬워. 완전히 막 고급스러운 듯한 느낌이 딱 약 1km 앞 시속 90km 고정식 단속 구간입니다. 뭔가 좀 아쉬운 듯한 약간 그 가죽 느낌도 좀 나고, 이것도 우드 모양을 내긴 했는데 플라스틱 같거든. 이건 진짜 부끄러워. 개인 취향이지. 그래도 이 캐딜락만의 그 주행 성능? 이게 가장 내세울 점이지. 동급 국내 차량 한번 타봐야 이제 아 이걸 느끼거든. 저한테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후면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게 좀 궁금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뭐냐면은 요즘에 버스 타면 버스에 그 TV가 달리단 말이죠. 근데 나는 좀 그냥 생각이 잠기고 싶은데 그 TV 화면이 되게 정신을 없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속도감이 좀 느껴졌어요? 예, 머리로 느꼈습니다. 머리로? 예. 어떻게?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아 진짜? 왔어 왔어. 뒤에 개방감을 좀 줄게. 어.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해봐. 드라. 안 되네. 인간? 이제 이거나.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 Yeah. 터널을 들어오니까요. 뒷좌석 측면에 불빛이 들어와요. 예예.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안 미안. 어? 여 같은 캐딜락인데 안 껴졌어. 이게 저희. 예, 너 좀 치사하지 않냐? 3호차. 지금 이렇게 갑자기 서야 되니까. 어 예. 시트에서 징징징징징하고. 어 알려줬어. 그게 아까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때. 갑자기 이제 서게 되거나 이럴 때. 그 브레이크지. 오 뒷사람 얼굴이 보여. 이야. 어? 뭐야? 어? 뭐야? 저 아 잘못 갔네.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차량의 위치를 잘 못 잡아줘서 길 안내가 이제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이 차도 잘못 들었네. 이 차는 유턴하려고 하겠네. 3호 차량 아까 끼워주지 않던 3호 차량. 이건 이 차는 이 내비 그대로 가는 거야 지금 저거. 나는 우회전할 거야. 차는 내비가 어쩔 수 없어. 이게 수입차들은. 예. 그래서 이제 직접 주행을 해야 어떤 느낌인지도 좀 알고 하세요.